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모든 운동과 스포츠 중에 근육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맨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께 레슨 시간 내에 더 다이나믹한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운동은 필라테스나 체조를 하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수영, 보디빌딩, 골프 같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운동을 배우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흔히 우리가 식스팩, 왕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복직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코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몸의 중심에서 안정성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겉근육과 속근육을 너무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어차피 다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의 힘이 필요치보다 작게 되었을 때 자세를 유지 못하게 되고 처음에는 약간 결림과 통증으로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스포츠에서 상황을 예로 들었을 때 골프는 임팩트 순간에 몸통 근육에서 만들어야 하는 가동 범위와 파워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 수준을 반복적으로 스윙 중에 매번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인은 그리 많지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에서도 부상을 당해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대회를 나가지 않아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록 단축을 목표로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스트로크에 들어가는 파워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만큼 신장을 시키지 못하고 몸이 말리게 되면서 견갑, 상완, 리듬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깨를 다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고관절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고관절에 그 펴지는 그 가동 범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무릎이나 발목을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디빌딩은 자세를 만들 힘이 없다면 그냥 몸이 이쁘지 않게 성장하고 기능도 그닥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줄어들어 있을 때보다 많은 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특정 가동 범위 안에서 힘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늘리는 원심성 수축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매우 힘든 경우에는 힘주고 버티는 등척성 운동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운동은 내 몸에 맞게 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PT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 힘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운동 전에 근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꼭 먼저 하고 레슨에 들어가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간략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할로우 바디입니다. 여기서 할로우는 속이 움푹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끌어당기듯 몸을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절대 안 됩니다. 팔을 드는 게 힘든 분들은 팔을 다리 방향으로 뻗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세요. 목과 가슴,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여 10초 버티기 시작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5초라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 운동은 백레그 레이즈입니다. 양손을 허벅지 앞에 두고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10초 버티기 진행 후 동작이 가능하다면 또 이상 움직이며 반복적인 등장성 수축을 만들어냅니다. 무릎은 절대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는 숄더 플렉션 맥시멈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 천장 방향으로 최대한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한 팔 들고 버티기 10초. 힘이 된다면 손을 바닥에 닿지 않게 20초 정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가능하다면 양손을 들어서 버티기 10초, 들었다 놨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슈퍼맨입니다. 팔과 다리를 다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의 연장선이지만 굳이 구분한 이유는 현대 생활에 찌들어 있는 몸이라면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어깨와 허리의 최대 가동 범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들고 버티기 10초, 가능하다면 손과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게 5번 내지 10번 반복합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체크해야 할 몸통 부위 전후면 대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만드시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